존경하고 사랑하는 수원 시민 여러분, 힘들고 지쳤던 2021년 한 해가 가고 2022년 이민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올 한 해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시민 여러분들의 삶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으로 나날이 살아도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것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오랜 기간 지속해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 사장님들은 나날이 휴업과 폐업이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인건비, 임대료, 각종 공과금과 세금을 지불하지 못하고 임대 보증금까지 모두 날려버리고 하루하루를 어떻게 버텨야 할지 한숨과 눈물로 가득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지방의회의 권한이 현실적 한계가 있어 무척 안타까운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예전의 소상 행복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성공한 마음.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길을 극복해 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신 성원시민 여러분들의 위대한 시민의식에 고개 숙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며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다하며 몸과 마음이 지쳐있을 어르신과 삼천여 국민자 여러분들께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수원 시민 여러분, 2022년 새해 시작으로 희망과 용기를 얻고 지금의 위기를 잘 이겨내서 시민 여러분들의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염지영 시장님, 소시 민선 5기, 6기, 7기 연임을 하시면서 많은 일을 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많은 일을 하면서 약속 불연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공공항 이전에 관해 이제 묻고 싶습니다. 수원 공공항 이전 관련 2015년부터 2021년까지 7년 동안 178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2021년까지 약 129억 원을 집행했으며 2022년에도 약 19억 4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까지 합치면 약 15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현재 진행 상황이 답보 상태입니다. 수원시는 국회 지구가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다섯 군데 모두 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고 시장님 또한 더불어민주당 소속입니다. 시장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당이 힘을 합치면 수원 공공항 이전에 걸림돌이 없다고 하셨는데 현실은 오리무중입니다. 지금 국회의원 시장이 같은데 힘을 합치지 않았습니까? 시장님, 공공항 이전은 언제 되는 건가요? 두 번째, 수원 등대시 추진과 지정 수원시 공무원의 일탈 행위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등대시라 인구 100만이 넘어가는 대도시이지만 기초자치단체에 속해있는 도시들에게 특례시라는 명칭과 그에 맞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며 당 역시에 주문하는 권한재정권을 갖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추진을 위해 관련 연구 영역을 2013년 자치분권 모델 연구 영역, 2017년 대도시 조직체계 개선 연구 영역, 2020년 대도시 권한 발굴 연구 영역 등 제차례 연구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국회에서도 18대, 19대, 20대, 21대에 걸쳐 특별법, 입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인 지방공권법 개정안 등 입법 발의를 했습니다. 우리 수원시에서도 10여 년 동안 특례시 확보를 위한 당위성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시장인, 시민, 수원시의회, 공직자 등 많은 분들이
수원시 승리시 지정에 대해 열정적인 관심과 참여와 활동을 함께 해왔으며 수원시 의회에서도 의원 한 분 한 분이 행정안전부 청사 앞에서 의원 1위 시위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다 2022년 1월 13일부터 수원 특례시 원년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특례시는 법률로서 광역시에 준하는 재정, 행정, 교육, 복지, 안전 등 주택 등 권한을 부여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특례시 권한을 제대로 부여하지 못한 것이 많고 권한을 이해한 것조차 딱히 드러내놓을 것이 없는 명칭만 부여받은 특례시 현실이라고 판단합니다. 광역시에 준하는 특례시가 되면 수원시는 5개 구청으로 되어야 하고 독립자치구가 되어야 하며 재정, 행정, 복지, 안전, 주택 등 더 많은 권한이 이양되어야 합니다. 수원시민들은 특례시에 대해 많은 관심과 특례시가 되면 우리 수원시민들은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며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지 기대감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안타깝게 그지없는 특례시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염태영 시장님은 2022년 4개구 열린 대화에서도 특례시 원년을 맞이했는데 특례시에 걸맞는 권한을 정정부에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많아 계속 요구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수원시의 조석한 의장님도 현재의 지방자치법은 광역과 기초 이분법적 틀로만 나뉘어 있어 특례시가 설 자리가 없다면서 안고 없는 찐빵이라고 했습니다. 특례시로 지정된 후에 수원시민이 누리는 혜택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미완성의 특례시가 현재 진행되어 있어 명칭만 부여받는 특례시가 아닌 많은 권한을 이용받아 완성도 높은 특례시를 위해 할 일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염태영 시장님, 신변보호 대상자의 가족이 살해당한 창국의 수원시 구청 공무원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시장이 시정에는 관심이 없으니 공무원들까지 회의해서 정보를 유출시켜 사익을 추구하고 죽임을 당하는 사태에 무엇을 답변하시겠습니까? 2022년 시민들과 열린 대화 시 마지막에 살아야 할 자리가 될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진위는 무엇입니까? 한간에 더 큰 일을 해야 한다고 소문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인가요? 도지사 출마설이 들리는데 사실인가요? 사실이면 시정 공백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민선 7기 출마 시 시장님은 수원 시민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마무리를 위해 3선에 도전한다고 그 필요성에 대해 홍보하고 다녔습니다. 그 약속을 잊으셨는가요? 선출직은 시민과의 약속과 책무를 저버리고 개인의 영달을 위해 일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지방공기업 수원시 출자 출연기관 및 지원서 및 예산과 운영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수원시에는 2021년 기준 수원도시 공사를 포함 9개 기관이 있으며 수원시 출자 출연기관 지원서 및 예산을 2021년과 2021년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출자 출연기관 총 지원서는 2011년 595명에서 2021년 기준 1206명으로 지원수가 103% 증가됐습니다. 총 예산은 2011년 579억 4,100만원에서 2021년 기준 1,812억 5,900만원으로 213% 증가된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수원시는 출자 출연기관을 과잉 구성하고 무분별한 정책을 확대해서 고정비용 지출이 많아 예산상의 문제가 되고 있으며 혈세 먹는 사마가 되었습니다. 특례시 4개 시중 행정관리 비용이 25% 증가세로 나타난 것은 무분별하게 출자 출연기관을 확대시킨 결과입니다. 또한 출자 출연기관이
기능과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지도 못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수원시 도시공사는 2018년 1월 1일 출범해서 대행사업과 개발사업을 한다고 목표를 설정했는데 3년이 지났는데도 이제까지 완료사업은 개발사업, 대행사업인 연화장 개설 사업만 완료했으면 아무런 진척이 없는 상태며 망포역 복합센터 건립은 안중에도 없고 굳이 매각만 하려고 이상한 개변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복시공사는 설립 목적과 취지에 맞게 사업을 진행해야 하고 출자 체력 교환의 구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번째, 민선 5, 6, 7기 수원시 인구 증가와 예산 증가, 재정 건전성 및 부채대에 관해 묻겠습니다. 민선 5기 2011년 수원시 인구는 121만 8,220명 그래서 민선 7기 2020년 12월 30일 기준입니다. 122만 1,905명 10만 3,685명이 증가, 인구는 한 9.3%가 증가했습니다. 본회상 규모로 민선 5기에는 1조 2,168억 5,700만 원이고 민선 7기에는 2조 6,627억 2,400만 원으로 1조 4,558억 6,7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119%가 증가했습니다. 민선 5기에서 지금까지 인구는 9.3%를 증가했고 고래산 기준으로 예산 증가는 119% 증가를 했습니다. 민선 6기에는 수호의 채무 제로화 정책으로 채권 발행 금액이 300억까지 내려가서나 민선 7기 2021년도 1월 기준입니다. 물리금 합계가 3,954억으로 12배 이상 부채가 늘어났습니다. 민선 7기 마지막 수원시 부채가 급격하게 늘어난 이유가 무엇이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자기 행정을 이끌어가는 수원시 민선 8기 이후에도 수원시 행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가려면 재정 건전성 확보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역퇴형 시장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다섯 번째, 산수와 오산, 수원, 화산 통합 관련에 대해 묻겠습니다. 2012년 2월 23일자 모의일간지에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수원, 화산, 오산 3개시 통합이 금물살을 타고 있다. 연태형 수원시장, 최인석 화성시장, 곽상욱 오산시장 등 3개 지자체시장은 수원, 화산, 오산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 상생협력위원회를 출범하고 공동연구 영역을 추진하기로 하고 경기도의회 4층 소위에 있어서 3개시 통합을 위한 공동연구영역 희박식 및 산수와 상생협력위원회를 출범을 가졌습니다. 산수와 상생협력위원회는 3개시 통합을 위한 연구의 공정성과 객관성, 중립성을 담보하고 연구 결과의 권역별 토론을 공정하게 운영해 설치해보다 각 시에 1월 8일 구성했습니다. 그 내용에 새 도시가 협력하면 예산 절감은 물론 주민복지에 유발주의할 수 있다며 오산, 수원, 화성이 본격적으로 협력하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정책은 있다고 하고 정책은 무궁무진하다고 했습니다. 2018년 모일간지의 보도자료에는 오산, 수원, 화성, 산수와 첫발이라는 기사에는 3개시장 내일 만나 매일 협약체결 공공항 이전 등 논의 대상은 배제한다고 했습니다. 공공항 이전 등 지자체 간 첨예한 기획안과 관련된 사안은 논의 대상에서 배제된 상생을 위한 발매기가 빠졌다는 말이 있습니다. 공공항 이전 논의 대상은 왜 배제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진정한 산수화의 그림은 다른 쪽으로 퇴색되어버리고 한낱 꿈을 꾸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영태영 시장께서 겉으로 그리던 산수와 오산, 수원, 화성 3개시 통합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공허한 야기설가 되었는지 누구보다 합니다. 여섯 번째, 수원 공공청사 건립 문제점에 묻고자 합니다. 수원시는 인구 증가와 노화된 공공청사가 많아 신축, 재건축을 통해 청사 설립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
청사를 신축을 하면 그곳에는 최소한 30년 이상 운영을 해야 합니다. 청사 신축 시 효율성 제고를 위해 주민 복합센터로 해야 하고 청소도 최소한 5층 이상 올려야 합니다. 주차장 설치도 기본적인 것 외에 주민들이 언제라도 쓸 수 있는 주차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린이 공원도 공원에는 필수 불가결한 건축물에는 어떠한 공공 건축물도 건축되어서는 안 됩니다. 공원은 시민과 아이들의 중요한 휴식공간입니다. 미래세대와 아이들과 시민이 행복한 도시가 되려면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는 근본적인 환경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것은 더 이상 부연의 설명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수많은 시민 여러분, 장기간 코로나 팬데믹과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 하루하루를 어떻게 버티고 계십니까? 2022년 이민년 새해는 코로나와 종식되어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이 어깨를 펴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며 수원 시민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한해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원시의회에서도 시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와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잘못된 행동은 바로잡고 견제할 것은 견제하고 협력할 것은 협력하는 수원시의회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